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DOD의 본쉐이커 더티 부스트 EQ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DOD의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DOD의 특정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자인이 있어요. 네. 이렇게 밑에 라인이 쭉 다 가 있고 그죠. 네. 보통 다 요렇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 보내드리겠구나. 네. 그죠? 요런 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는데 얘만 좀 다르죠. 그렇죠. 얘는 조금 강단 있게 그죠? 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런 매력도 또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블랙 아체톤 웍스와 협업으로 디자인된 본쉐이커는 더티 부스트와 강력한 3밴드 세미 파라메트릭 EQ와 결합된 페달입니다. 본쉐이커는 앰프의 프론트엔드를 오버드라이브로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지의 톤을 믹스해서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더티 앰프 채널에 조금 더 에너지를 주어야하거나 모든 주파수에 대해 완벽한 제어가 필요할 경우 매우 유용한 이펙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외관만 보고 검은색에다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노브가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 프리퀀시 노브와 레벨 노브를 한꺼번에 조작을 할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아 이거는 메탈 이펙터인가 보다. 더티란 이름도 들어가 있고. 이제 이 저랑 은총 씨가 물론 객관적으로 이 제품들을 소개를 시켜드려야 하긴 하지만 너무 이 면도칼 같은 이펙터들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DOD 잘 나가다가 잘하다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한번 이렇게 배신을 하나 싶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메탈 성향은 아니에요. 네. 메탈 성향은 아니고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이펙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토션, 시그널에 적용되는 디스토션 양을 조절합니다. 뎁스, 저음역 주파수 그루를 전반적으로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레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로우,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로우 프리퀀시, 저음역 주파수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미드, 중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미드 프리퀀시, 중음역 주파수의 중심을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하이,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하이 프리퀀시, 고음역 주파수 중심을 선택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더티 부스트 EQ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EQ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6단인 거죠. 그죠? 6단인데 이제 3단 EQ긴 3밴드 EQ긴 한데 레벨을 또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페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앰프는 팬더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디스토션만 조금 2시 방향까지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다 12시인 상태입니다. 네. 디오디 지금까지 다뤄봤던 DOD 이펙터들이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청량감은 잃지 않으면서도 다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물론 이 냉철하고 차갑고 그런 이펙터들을 좋아하는 연주자들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은 따뜻한 톤을 좋아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OD 같은 경우는 많은 연주자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사운드를 잘 포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되게 잘한 게 높은 헤드룸을 가지고 맞아요, 있으면서 맞아요. 따뜻함을 가져가는 페달류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칭찬하잖아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러면은 요 상태에서 디스토션을 좀 높이고 중음역대를 좀 만져볼게요. 네네. 이렇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요. 살짝 소름이 돋은 게 저도 들으면서 본조비를 떠올렸거든요. 근데 본조비를 연주를 해주시니까 이 그 소리가 나요. 아 근데 이 하이 올라오는 게 이 DOD 페달들이 다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빠르게 다른 톤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이 팝과 그죠? 블루스 연주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맞아요. 여기서 로우 게인으로 해서 저음도 한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DOD 페달들이 하이는 일단은 다 지금 성공해요. 이쁘게 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음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소형화시킨 페달형 앰프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헤드룸도 넓어지고요. 진짜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망나니 같은 짓을 한번 해보자면 볼륨 조금만 줄이고 V 가시나요 혹시? 네, V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러분 V가 뭐냐면 VQ 아시죠? 그 극단적인 그 메탈톤 만들 때 많이 쓰는 건데 과연 얘도 소리가 좋게 날 것인가? 네. 자, 여러분 너무 빡세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지금 떠오른 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건 저 너무 극단적으로 네. 하잖아요. 하이만 좀 많이 좀 깎아 보잖아요. 하이를 한 그죠?
이거는 뭐 스티비 레이본 톤이. 그러니까 이 생긴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메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V커브 스타일의 사운드는 어떨까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쓰는 이펙터는 아니다라는 맞아요. 확실히 메탈 스타일의 이펙터는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지만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하이를 또 깎았더니 굉장히 그 유리알 같은 유리알 같은 또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만지기 시작하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이펙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인 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V 이거를 생각한 거는 메탈 페달을 생각하고 맞아요. 접근을 맞아요. 한 건데 사실 지금 그런 톤은 안 나오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반대로 스위스팟의 폭이 굉장히 큰 페달을 우리가 약간 지금 극단적으로 한번 해본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깎았더니 그 스티브 레이번의 그 맞아요. 쏟아지는 그 하이 까랑한 소리 있잖아요. 저는 듣자마자 텍사스 사운드 이거 나겠다. 그래서 쳐봤는데 역시나 나고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팅이 가능한 그냥 오버드라이브 페달로 우리가 보는 게 맞고 이거를 디소션 페달로 보기에는 물론 EQ가 다 달려 있어서 당연히 디소션 페달로 이제 봐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게인이 많이 나오진 않고요. 오히려 굉장히 고성능 오버드라이브 페달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톤 가변 범위가 0에서부터 100까지 있는 톤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혹시나 뭐 나중에 뭐 사장님이 말씀드려서 DOD 특집을 해가지고 몇몇 개만 추려서 묶어서 어떤 뮤지션의 톤을 좀 흉내내본다던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할 때 이 친구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를 커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올라운드 페달이네요. 맞습니다. 전 장르 가능하고 뭐 하드록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페달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본 쉐이커에 대해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소형차에 달린 3000cc 6기통 엔진 이렇게 드릴게요. 넉넉하죠? 소형차에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형차라고 이제 뭐 분류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이 커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많이 커졌습니다. 그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형차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작은 차 중에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소형차라고 경차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차는 진짜 작은 차고 맞아요. 소형차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제일 작은 게 미니쿠퍼죠. 미니쿠퍼 여러분들 경차 아닙니다. 소형차 왜냐면 CC가 높아서 경차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미니쿠퍼가 제일 작은 차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6기통 3000cc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직렬 6기통 3000cc가 차체는 가벼운데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이게 지금 그런 드라이브 페달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해요. 너무 넉넉해서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 뭐 1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 쓸 수 있는 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역시나 이 페달 또한 초심자들이 사서 정말 실패가 없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OD가 지금 연타석 맞아요 빵빵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이거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페달인데 와 여기서 또 DOD가 또 한 방 날려줬네요. 홈런은 아니더라도 계속 3루타를 1번 타자부터 막 9번 타자까지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딱 정확해요. 홈런은 없는데 다 3루타요. 그러면 3루타 계속 치면 계속 내는 거죠. 점수 계속 내는 거죠. 대단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은총 씨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달계의 무한도전. 요즘에 유행하는 음악이라든지 짤 그리고 뭐 예능 혹은 사회적인 문제 뭐 모든 것들이 예전의 무한도전 안에 다 있다라고 요즘에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이제 밈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안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운드들이 좋네요.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사운드부터 새로운 사운드까지 다 연주자의 능력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멋진 페달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9.0. 높은 좋습니다. 점수 봐라 갑니다. 계속해서 이 점수 때도 보면 계속 3루타입니다. 계속해서 거의 지금 뭐 9.0 아니면은 이제 뭐 8.5 요 사이거든요. 정말 좋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짜지기로 마음 먹고 해서 짧게 주고 있다가 사실 최근에 너무 좋은 페달들이 좀 나오는 바람에 이제 또 높은 점수 나왔지만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네 이제 정말 기대되네요. POD의 제품을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릴 텐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